아, 삼천은 전하네, 육천은 대궁전에 번갓든 열두 신령님 앉으셨다. 아, 오늘은 들어서서 아, 음력하고 아직까지 3월달인데 대한민국의 걱정도 많고 세계도 걱정이 많으신데 오냐 오냐 너도 걱정이 많으시구나. 내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 너도 당신도 걱정이 많으시구나. 오냐오냐 둘러를 보실 적에 시집 일찍 갔어, 그치? 일찍 크게 대답을 해줘야 네. 돼. 시집 일찍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신령님이 할아버지가 진실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라. 이놈아, 어른 애들의 장난의 희롱이 아니야. 이런다, 너를 쳐다보니까. 그런 수전이 분명하고. 오냐, 오냐, 밥은 안 처먹고 살아. 할아버지 말씀이 밥을 안 처먹고, 술이 밥인 줄 알고, 먹고 사는구나. 둘 중에 하나는 판결을 내자. 둘 중에 하나는 판결을 내지. 뭐냐면은, 시집을 일찍 가서 못 살고, 동서사방팔방으로. 그래도 네가 직업은 있어. 그거 하나는 이쁘대. 그런데, 마음자리 못 잡고 뒤돌아보니 자식도 생각나고 네가 그 남편을 아주 미워했던 건 아니야. 남편이 딴짓해서 배신감에 나왔지? 그래 안 그래? 네. 미워했던 건 아니고 잘 살아보려고 네가 사실은 노력했대. 한 번은 용서하고 두 번은 용서했었단다. 그래 안 그래? 그랬었는데 오냐 오냐 바닥을 보여주니 그 사람 상대방이 너에게 바닥을 보이니?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나쁜 건다 보여줬단 얘기야. 바닥을 보여주니 네가 자식인지 뭔지 다 팽개치고 네가 매몰차서 팽개친 게 아니래. 정말로 네가 배신감에 돌아섰다 이런다. 맞냐? 네. 그런 수전이 분명하고 이 사연을 왜 얘기하냐면은 니를 쳐다보니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야. 어? 마음고생하고 어려서부터 사는데 자식 버리고 나올 때는 니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단 얘기야. 그런데 뒤돌아 생각하니 지금 좀 뭔가 그 애가 좀 크면서 생각하니 양심에서 내 인생 때문에 죄를 망쳤나 싶은 생각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자꾸 뒤돌아보여. 그런데 자식은 그래도 네 생각보단 잘 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나타나고 다시 쳐다보면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그냥 내비둬. 더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나 쳐다보든지 지금은 쳐다보지 마.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는 얘기가 뭔가 이런 판결을 좀 받아야 되겠다. 어떤 판결? 하는 얘기가 신이냐 아니냐 신이냐 아니냐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할아버지가 지금 신이다 아니다 말해주자. 아니? 하는 얘기가 네가 하는 짓은 점을 보고 다녀. 뭔가 모르게 맞아. 상대방이 틀리다 소리를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문제야. 그런데 하는 얘기가 원신이 들어오려면 잡신도 들어오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직장도 다니기는 똑바로 다니는 애야. 열심히 사는 애야. 그런데 오냐오냐 뭔가 모르게 신바람으로 술 속에 살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밥을 안 처먹는데 할아버지가 술 속에 살고 마음을 못 잡으니 오늘 네가 나한테 온 것은 판결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거냐 이거냐 뭐냐 도냐 그 길을 갈라서 가야 되겠다. 자 그러시는데 오냐오냐 아, 이 길로 가는 것은 아직은 접으란다. 생각하지 말란다. 생각하지 말으시고 오냐오냐 네가 지금 남자가 있지만은 네 마음속에서 상대방 남자도 착한 사람이지만 양심에서 보내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갈망은 없어. 근데 네가 자꾸 양심이 느껴진단다. 어? 젊은 애고 총각이고 안 그러냐?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놈 팔자도 도찐개찐이란다. 거서 거란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잡아 줘라. 네가 똑바로 살고 날 쳐다봐. 네가 똑바로 살고 얘를 잡아 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거는 뭐냐 도냐 이 길이냐 이 길이냐 길을 갈라줘야 되겠다는 얘기야. 네 직장 그대로 다녀. 잘하고 있어. 니는 거기에 뭔가 모르게 좀 사명감과 열심히 하는 마음 있어. 그지? 네. 그러니까 니가 전문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데 잡신인지 원신인지 헛짓거리를 자꾸 하고 술 마시고 점을 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건 띄워버려. 띄워내. 띄워내고
네가 뭔가 모르게 자식을 지금 놓기가 어렵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양심적으로 저 사람한테 네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느껴지는데 할아버지가 제 팔자 속도 들여다보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좀 있어.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고 시간이니까 그냥 같이 살아. 사는데 지금 헤어질 때는 아니야. 헤어지자 그러면 저 사람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비도 네가 양심을 느낀다면 저 사람한테 잘해줘. 잘해주고 술을 안 처먹어야 될 것 아니야. 어? 술 좀 그만 먹어. 술 그만 먹고 하는 얘기가 니한테는 조금 띄워버려야 되겠어. 잡신의 조화를 띄워야 되겠어. 어디가 뭐 신받아라 어쩌고저쩌고 아무나 신받는지 알아? 아무나 이거 하는지 알아? 기도 많이 하고 도 많이 닦고 열심히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네 입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온다고 그게 신인지 아냐? 착각하지 마. 그건 아니야. 아니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아니니까 띄워버려. 띄워버리고 니네 둘이 조금 살은 조금 낀 것 같아. 남자하고 니보다 남자가 나이가 더 어리잖아. 이제 살은 조금 꼈어. 꼈는데 애가 굉장히 착해. 그리고 열심히 사는 애고 딴짓하는 애가 아니야. 네가 하는 일이 남자일 여자일 다 하고 또라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걱정이 돼. 네가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쟤랑은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가 네가 문제야. 널 이걸 띄워버리면은 괜찮아져. 어? 잡신을 띠래. 뭘 지 아는 소리를 자꾸 하고 정말 자꾸 보고 이래. 어? 그렇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가 있잖아. 술을 많이 먹잖아. 큰 병이 난 건 없는데 항상 있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아파. 누가 나를 때리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잠을 자면은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오늘 눈을 감으면은 못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들으면 그렇다고 깊은 잠을 못 자면서 잠을 잔다면은 뭔가 땅속에 파고드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네 마음속에서 이게 자꾸 점 소리가 나오고 점을 치게 되니까 내가 신이 왔나 신 들렸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는 오늘 둘 중에 하나 네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단다. 그런데 너를 쳐다보니 신에서 너는 신받아서 똑바로 할 위인이 못 돼. 못 돼. 못 됐는데 뭔가 네 속에 네 안에 뭔가 있어가지고 자꾸 술을 먹으라 부어라 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술을 먹으면 네가 난폭해지는 성격이 좀 있어. 고개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버려야 되는데 네도 모르게 네한테는 청춘의 죽은 조상이 왕래하는 게 있어. 니네 신랑이 옛날에 살던 사람이 바람을 폈다든가 딴짓거리를 한 게 그 집에 청춘의 죽은 조상이 있어. 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왔잖아. 틀림없이 그쪽에서 청춘의 죽은 조상이 있어서 니가 바깥에 나가도 똑바로 못 살게 너를 자꾸 들고 흔드는 것도 없잖아 있어.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작년 올해 들어서 자꾸 놓고 온 자식도 그전엔 잊고 살았어. 사실은 마음속에 잊을래 잊어지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사실은 잊고 살았어. 그런데 작년 올해 들어서 자꾸 생각나는 것도 있고 부쩍 네가 점을 본다든가 헛소리를 더 하는 것도 작년 올해 그런 걸 더 많이 해. 그지? 그러니까 그 집 조상의 조화가 없잖아 있다고 본대. 자식을 갖고 자식을 놓고 살면 그걸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원래 네 사주팔자 네 근본이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고통을 받고 또 희한하게 고르고 골랐는데 뭔가 모르게 사주가 할아버지가 있잖아. 똑바로 사는 것 같더지만 쟤도 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를 만난 거야. 그런데 쟤는 그 움직이는 직업에다 남자친구 말이야. 움직이는 직업에다 역마 기운이 많아. 그리고 원래 외국을 왕래하는 사주도 있어. 그럼 외국 가는 사람을 많이 쳐다본다든가 약간 그 엔지니어링 코치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해서 살을 하는 팔자가 있어. 역마살이 껴서 그러거든. 그럼 지가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도 원래는 자동차나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고 저 오토바이도 그렇지. 그런 게 관심이 많은 아이고 뭔가 얘가 좀 활동적인 기운이 많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밝은 성격이야. 예, 성격도 밝고.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나쁜 애는 아닌데 얘도 뒤돌아보면 집에 마음 붙일 데가 없었던 애야. 그래서 니를 만나면서 그래도 엄청 좋아해.
엄청 네. 마음을 잘 붙여. 맞아요. 너희들이 사는 세월이 몇 년은 되었지만 어? 네. 부부처럼 살았잖냐. 네. 그치?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음을 서로 이렇게 몸도 헤어지고 마음도 헤어지고 떨어지면 네. 니도 니지만 제가 마음을 못 붙여 지금은.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니가 쟤를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간다고도 제가 지 스스로 가야지 니가 저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저 사람이 있으면서 니가 그래도 마음 의지를 많이 하고 마음 맞아요. 가라앉혀서 살았어. 그치? 예, 왜냐면 제가 있어서 조금 보이는 게 덜 보이긴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서 너의 방패막이 돼줬다는 예, 좀 얘기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쟤를 만나면서 네가 동서사방의 방패막이 좀 돼줬어. 네, 심적으로도 안정을 조금 찾았어. 맞아요. 근데 너는 할아버지가 오늘 판결을 받으란다. 어떻게? 네 길을 선택을 하란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사실은 네가 이쪽 무당세계 일에 자신도 없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어. 사실은 그제 고개 끄덕이지 말고 네, 그제 네.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그 길은 아니야. 아니니까 네가 전문 기술로 가. 네. 가고 뭔가 네 저 지금 만난 남자가 네한테 연하가 되잖아. 네. 많이 연하잖아. 네. 팔자 속에 연하를 만나는 거 연상을 만나는 거 이유가 있다. 신기하게 그게 유전자도 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10년 차이다 20년 차이다 살았는데 나는 저리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신기하게 또 그렇게 만나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거야. 저 사람하고 니하고 헤어진다 그래도 저 사람이 또 어디 가서 연상을 만날 우려가 또 있어. 아. 그런데 니가 지금 아기를 못 놓고 그런 생각도 하잖아. 나이 차이가 많이 지니까. 네. 근데 쟤는 하는 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래. 맞아요. 개코가 맞아. 근데 연연하지 말라 그래. 그냥 우리 둘이 좋으면 되고 네. 쟤도 자식한테 끄달리는 걸 지금 자신감이 조금 없어 하는 것도 네. 있어. 너를 위로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약간 자신감이 없는 것도 없잖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근데 애들을 싫어하지는 않아. 좋아하는 해. 맞아요. 좋아하는데 너에 대한 위로감에 그런 얘기를 더 한 90% 해주고 맞아요. 약간의 10%는 벌어놓은 게 덜하니까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면도 그런 말도 하더라고. 그렇지 없잖아 있다고 봐. 있으니까 첫째 쟤랑 헤어질 생각은 지금은 하지 마. 네.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겉으로 속으로 이렇게 동서사방의 느낌에는 삼재팔란이 꼈으니까 삼재팔란에 지금 작년월에 부쩍 지금 또라이를 더하고 술을 지금 더 마시고 돌아다닌다고 봐야 돼. 그런데 할아버지가 잡신은 띄어내고 잡신이 뭐냐? 뭐 불려먹는 게 잡신이야. 대도 함께 뭐 아는 소리 떠드는 게 제대로 가게방을 차려놓고 제대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정법이지. 길바닥에 오다 가다가 사고 파는 거 똑바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명패가 없으면 정품인 거 뭔지를 몰라. 그렇듯이 길거리에서 자꾸 떠들고 다니는 거는 잡신의 조화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띄어내고 네가 지금 술을 엄청 먹는 거야. 네가 니를 지금 못 이기고 있어. 그치? 중심을 못 잡잖아. 술 못 먹게 그거를 띄어내고 잡신의 조화를 띄어내고 쟤하고는 같이 살으래 할아버지가. 웬만하면은 미워하고 헤어져 이랬는데 아니 헤어질 마음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 뭔가 모르게 단추가 잘 안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사람이야.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세계 마음도 중요한 거야. 무조건 헤어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무당도 박수도 누구도 하루아침에 사람 만나는데 헤어지라고 하면 좋겠냐? 난 그렇지 않다 생각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 그치? 근데 할아버지가 네가 심성이 착한 애야 내가 보니까. 근데 남자친구도 착한 애야. 둘이 부부처럼 사는 거거든. 근데 안 맞는 건 살이 많이 낀 것 같은데 나쁜 것은 풀어내면 돼. 꼭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를 떠나서.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얘기했던 신에서는 너희 둘은 심성이 착한 애들이라 살을 안다. 사는데 네가 문제래 지금. 아 제가 문제. 맞아요. 제가 문제. 작심 3일이야. 그지? 네, 술 안 먹는. 안 먹는 날에도 3일이 못 간다는 얘기야. 너 지금 매일 먹다시피 해. 매일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마음 먹은 게 3일이 안 가고 매일 먹는 거야. 네. 그거 정신병이야. 맞아요. 또라이야. 맞아요. 그만하래.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 네가 나한테 찾아온 건 판결을 받는데 남자친구하고는 살아. 살던 집엔 뒤돌아보지 마. 네. 어른들 잘못한 거 애한테 10년 20년 만에 충격 주지 마. 가만 내비둬. 그 자손이 너한테 원망심은 있다만 니한테만 원망심이 아니야. 애비한테도 원망심 없잖아. 있어. 걔가 말을 잘하는 애야. 내 느낌에는. 자 그러니까 신은 아니야. 뛰어내.
기분 좋지? 네. 어, 뛰어내. 네. 어, 뛰어내. 네. 어, 돈도 돈이지만 뛰어내. 그건 아니야. 네가 폐인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판결받자 네가 여기 온 거야. 네. 그러니까 뛰어내고 네. 어, 네 똑바로 살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어, 술 안 먹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직장 잘 다니게 도와줄 수 있어. 저 남자친구하고 잘 살게 도와줄게. 자꾸 마음을 집도 이사 간다 이사 다 간다 그러면 터에서도 어차피 갈 사람인데 그 복을 안 준대. 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 자꾸 오늘 헤어질까 내일 헤어질까 이런 생각하지 마. 어, 네. 그냥 했었거든요. 어,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네가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술 먹는 게 죄지. 네가 딴짓거리는 안 해. 네, 그래 안 그래요? 집에서만 먹고. 그러니까 네가 술 먹는 게 잘못이지. 네. 남자친구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바람 피고 다니지는 안 해. 남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네, 맞아요. 안 하니까 술만 끊으면 돼. 맞아요. 술만 끊으면 되고 저 남자친구한테 양심이다 뭐다 자꾸 연하라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도 버려. 왜? 팔자 속에 벌써 20년 밑에도 살아. 텔레비 못 보냐? 걔네도 20년 밑에 20년 뒤에 산다고 상상하고 그 인생을 살지 않았어. 팔자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너를 쳐다보니 신의 가물 있고 조상 바람이 있어. 근데 풀려먹지도 못하는 조상 바람이야. 그러니까 이 바람을 재워. 재우고 네 얼굴 눈빛을 쳐다보면 어린 사람하고 네가 연하, 인연이 있지. 네 나이 먹은 사람 싫어해. 네. 그지? 그때 만났던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싫지? 네, 이제. 그래서. 아니, 네 나이 먹은 사람 싫어. 싫어요. 어. 그러니까, 어,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너하고 맞거든? 근데 이 정도는 너하고 맞으니까 그냥 살으래.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하지 마. 그러니까, 어, 조상의 잡신의 좋아해 나리를 주고 술 두배기로 술 처먹다 죽은 귀신이 지어갖고 지랄하는 거 이거는 띄워버려야 돼. 네 마음이 아니야. 병원에 가면 아프면 수술하고 치료하라 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야. 너 치료받으면 괜찮아져. 무슨 치료? 조상으로 무당은 있잖아. 그거를 띄워서 보내고 네가 일단은 담배 끊는 사람들 어디 보건소 가서 못하고 이렇게 치료받잖아. 그거하고 네. 똑같은 거야. 첫째는 네가 어,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을 온다든가 이렇게 마음 대화를 좀 하고, 네. 어? 뭔가 그 술도 끊으려면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뭐 치료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니냐. 네. 그런 치료도 조금 받고,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어, 그렇게 바짝 하고 나면 3, 4개월, 5개월 못 가서 네가 본정신 돌아올 거래. 그럼 금방 괜찮아요? 아니, 본정신 돌아. 내 장담하는데! 우리 집에 술 주트백이 돌아서 술 안 끊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 그래요? 아니, 신기할 정도로. 아, 술 끊으면 진짜 너무 감사하죠. 야야, 네. 내 너 술 끊게 해줄게. 내 말을 들을래? 네. 약속하지? 네. 어, 이 생각 저 생각 하지마. 네. 어, 도와줄게. 그래서 너는 술을 끊어야 돼. 그런데 네 인생의 판결을 받으러 나한테 찾아왔다. 어떻게? 신이냐 아니냐? 아니야! 네. 사람들은 쉽게 신 받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나도 30년 세월에 그렇게 쉽게 이 길을 오지 않았어. 그런데 네. 너는 어, 조상에서 뭔가 술주전뱅이가 들어가서 저지랄을 하니까 그 정리하라고. 그럼 괜찮아져. 네. 알았지? 네. 그리고 저 남자친구하고도 편안하게 살아. 네가 잘 살아주면은 좋은 일이 생겨. 어? 네. 네. 자꾸 네가 술을 먹으면서 양심을 얘기하고 술을 먹으면서 양심을 얘기한 자체가 네가 잘못된 거야. 많이 그랬어요. 그렇지? 네. 아니 술 먹고 지정신을 안 살면서 무슨 양심을 얘기하고 있어? 미안해. 이 자체가 지금 양심이 없는 짓인데 어? 같이 사는 걸 네가 양심이 없다 하는 게 네 인생을 똑바로 살면서 양심을 나 얘기해. 네. 그러니까 불쌍한 착한 애 있잖아. 상처 주지 마. 가더라도 네가 헤어지자 소리 먼저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왜? 님 그런 자격 없어. 네. 맞지?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 내 말을 듣고 너는 그 술 먹고 니를 흔들고 다니는 그 귀신을 띄워야 되겠다 이런다. 그러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야.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 똑바로 살으면 돼. 알아들었지? 네, 직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아니는 넘게 무슨 있어요. 무술이처럼 열심히 해.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소처럼 해. 앞도 뒤도 안 보고 하는 애야. 땀을 질질 흘리면서. 네, 저는 일은 너 아무도 안 미워해.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 너 다 좋다 그래. 네. 일을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오죽하면 첫 마디가 돼. 술을 왜 처먹기 막말을 하잖아. 네. 술 안 먹으면 너는 양반이야. 어. 근데 조화가 들어서 그래. 네가 옛날부터 이렇게 술을 많이 먹던 애는 아니야. 안 그러냐? 술을 즐기기는 했지만 어? 이렇게 주투배기가 된 거는 몇 년 안 됐어. 아니. 근데 작년 올해 들어서 부쩍 심한 거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즐기고 먹었는데 주투베기가 된 거는 몇 년 세월에서 이래는 거야. 그러니까 바짝 들어오니까 네가 이제 신들렸다 이러면서 신났다 지금 딴짓거리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알아들었지? 네. 어, 궁금한 건. 너 뛰어내야 돼. 네. 그랬으면 끊을 수 있으면. 아, 끊는다니까. 할아버지가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되면 끊어. 어. 술 안 끊으면 내 너 쫓아가서 있잖아. 쫓아가서 너 교육시킬 거야. 근데 승진은 그러고도 남아. 아니 농담 아니야. 네. 그 남자친구 직장 계속 잘 다니고. 아니 잘 다니고 있어. 잘 다니고 있다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네, 지금은 오늘 정직이 됐거든요. 아 그렇게 안 내리잖아. 잘 다니고 있어. 지금 문제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네. 조금 불안불안했었는데 16년 17년도 불안불안했었어. 그지? 맞아 맞아. 어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적이야. 잘 다니고 있어. 네. 니만 지랄 안 하면 된대. 맞아요. 니가 지랄해서 제가 손기증 나서 못 살겠단다. 맞아요. 알겠어? 제가 지랄을 어. 많이. 차 살 생각 있어? 전 차 운전 아니 저 사람 오토바이는 사고 싶어 하는데 차 이게 차가 오토바이고 오토바이가 차고 그럼 굴러가는 거잖아. 네. 하지 말라 그래. 아 그래요? 엄청 그거 좋아해. 네. 근데 하지 마 지금은 알았지? 네, 네. 어 그 가만 앉아 있어. 네. 다 됐지? 네. 다 했어요.